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키예프 공국이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우르엘 주교를 스위스 용병단이 오랜 기간 보호국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니들 밑에서 못 이기겠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시죠. 유럽을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들은 구분도 안 가는데 왜 따로 있지? 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입니다. 발트 3국, 베네룩스 3국,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루마니아와 몰도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참고로 발칸반도의 나라들은 발칸반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발트 3국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저도 이게 하도 헷갈려서 북쪽부터 순서대로 LI라고 했습니다. LI,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인문지리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에스토니아는 아시아계 핀족이고요. 라트비아는 발트족 후손이지만 정교회. 리투아니아는 발트족 후손이지만 가톨릭. 쉽죠?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원래 이세 나라는 합스부르크 왕가 아니면 가문 아니면 뭐 제국의 영지였습니다. 다 같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북쪽에 게르만계 개신교 사람들이 니들 밑에서 못 이기겠다라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먼저 독립을 한게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주로 게르만계의 개신교 사람들인 거고요. 이후 남쪽의 프랑스계 가톨릭 지역은 나폴레옹 시대에는 프랑스 영토가 되지만 나폴레옹 시대가 끝난 후 네덜란드 영토가 됐다가 결국 독립합니다. 그게 바로 벨기에입니다. 가장 작은 룩셈부르크는요, 프랑크 왕국, 독일 왕국, 신성 로마 제국 등등에 속하는 공국이었는데, 네덜란드 왕국과 동군 연합, 나라는 다르지만 군주가 같은 나라 연합이었다가 네덜란드와 그 어떤 직위 계승 방식이 달라서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둘다 같은 슬라브계, 특히 서슬라브계로 묶입니다. 민족도 같고, 언어도 거의 같고, 문화도 비슷한데,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거의 다른 나라로 지냈습니다. 체코는 주로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나 이 헝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체코는 좀더잘 살면서 세속적인 분위기가 있고, 슬로바키아는 좀더못 살면서 가톨릭적으로 좀더 신실한 분위기입니다. 베네룩스 3국보단 쉽죠?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바로 여기, 요렇게 있는 나라죠. 두 나라 모두 러시아와 한 뿌리입니다. 9세기 세워진 키예프 공국을 뿌리로 두고 있는. 그러나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키예프 공국이 멸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지방은 몽골 제국의 지배도 받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의 지배도 받고, 그런데 이때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코사크, 카자크라고 불리는 뭐 기마 부대 또는 군사 집단 등등의 활약으로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벨로루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랑 가깝다 보니까 독자적인 정체성을 많이 잃습니다. 19세기 이후 이세 나라는 러시아 제국과 소련으로 묶이지만 소련 해체로 결국 분리가 돼요. 벨로루시는 막상 정체성이 많이 형성이 안 됐다가 러시아랑 같이 붙게 되면서 여전히 러시아랑 가까워지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많이 형성된 상태라서 그런지 약간 러시아라는 그 등돌린 형제처럼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고 오히려 서유럽 국가랑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크림반도 분쟁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루마니아와 몰도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주한 로마인들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 문화, 종교, 이두 나라는 다 비슷합니다. 이주한 로마인과 이 지역에 있던 슬라브인들의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두 나라의 분리에도 바로 러시아가 낍니다. 이 지역은 중세시대 오스만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몰도바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루마니아는 오스만 제국에게 따로 독립을 합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잠시 같은 나라가 됐지만 2차 대전 이후 몰도바는 소련의 흡수가 되고 루마니아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행히 독립국으로 나왔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되고 루마니아에서는 둘이 합치자라는 여론도 있지만 몰도바에선 여전히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러 성향이 강해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로 지내고 있죠. 분리된 건 아닌데 아이슬란드랑 그린란드도 은근히 헷갈립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린란드가 더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아예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섬이에요. 덴마크의 자치령이죠. 남극 대륙과 거의 투톱인 얼음 땅이고요. 섬과 대륙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한반도 크기의 1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더 크면 대륙이 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딱 남한만 하다고 합니다. 유럽의 서북쪽 경계인 섬입니다. 여기도 이제 덴마크의 자치령이었는데 2차 대전 때 덴마크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이 당하면서 얘들은 따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물론 중간에 영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기도 하지만 1944년에 독립합니다. 엄청 북쪽에 있는데 북대서양 난류가 흐르는 덕분에 굉장히 따뜻한 편입니다. 1년 내내 한국의 늦가을 같은 날씨랄까?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이름과 실제 기후는 반대입니다. 이번엔 우리 입장에서 쟤들은 굳이 나라가 될 사이즈인가? 얘들은 그냥 도시 아니야? 라고 느끼는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뭐 바티칸, 몰타, 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리텐슈타인 이 나라들이 앞서서 덩치는 훨씬 크지만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맏형격이라고 볼 수 있는 스위스부터 한번 가보시죠. 스위스는요 주변에 굉장한 강국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한때 힘 좀 쓰는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세 중립국입니다. 서유럽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불리는 30년 전쟁이 끝나고 독립을 인정받았지만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점령당했다가 나폴레옹 전쟁이 다시 끝나고 영세 중립국으로 다시 독립을 합니다. 스위스는 바로 동쪽의 리텐슈타인 잘 안 보이죠? 여기를 보호국처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만한 리텐슈타인 공국은 오스트리아의 제후국이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면서 독립하고 스위스 쪽과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스위스처럼 중립국이 됐죠. 중세시대부터 최강군이라고 불리던 스위스 용병단이 오랜 기간 지켜온 시국, 시티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 시국. 이죠.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황이 다스리는 경복궁만한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세시대 교황의 직할령인 교황령이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축소되다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여기 그냥 도시 아니었어? 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입니다. 작은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바티칸보다 조금 더 큰 나라. 모나코입니다. 유엔 회원국 중에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인 리그 앙의 축구클럽 AS 모나코 때문에 프랑스 도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나코 공화국은 제노바 공화국의 무역 거점이었다가 제노바의 그리말디 가문의 영지가 되고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면서 그리말디 가문이 영지의 95%를 프랑스에 팔아버리고 초소형 국가가 됩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독일에게 점령당했지만 그리말디 가문이 연합국을 지지하면서 2차 대전 후 독립하고 프랑스의 보호국 자치령 느낌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작은 나라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산마리노와 몰타입니다. 4세기 성 마리노를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공화제에 기초한 나라를 세웁니다. 17세기에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통일의 영웅인 주세페 가리발디를 도운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6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예요.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가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구호기사단에게 몰타 섬을 주면서 몰타는 역사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영국이 점령했고 1964년 영연방에서 독립합니다. 안도라 공군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피레네 산맥에 박혀있는 미니국가예요. 박혀있다라는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데 워낙 산지에 있어서 공항도 없고 기차역도 없습니다. 여기가 참 희한한 게 프랑스의 왕과 스페인의 우르헬 주교가 공동군주인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우르헬 주교를 군주,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 하는 양두정, 입헌군주제입니다. 2007년까지 프랑스와 스페인 경찰이 1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치안을 맡았다고 해요. 희한한 나라죠. 참고로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순위를 매기면 바모산 리모란룩, 바티칸, 모나코,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몰타, 안도라, 룩셈부르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많은 나라들이 생기게 된 과정, 유럽의 역사에 대해 아는 척 해보시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유럽 지도가 땡길 때마다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